오늘은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왔어요. 뭔가 상처예요. 콘떡이라고 불러줘도 돼요. 정말 맛있게 시켜주세요. 고려대학! 내 이름이 뭐라고? 오영재! 오영재! 축하드립니다. 보통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들밤들 MC 도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왔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연세대를 다녀왔잖아요. 고려대도 뺄 수 없다. 근데 고려대 한번 왔는데 제가 거의 모든 걸 깨뜨렸어요. 오늘은 뭐 그냥 제가 그냥 리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홍보대사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면 홍보대사 분들을 만나러 가면 되나요? 자 봅시다. 빠밤빰 빠밤빰. What's in my bag 인터뷰.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을 확인하고 소지품 구매 이유를 물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2년차 배우 손동표입니다. 저는 요즘 이 아이를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What's in my bag을 시도해볼게요. Let's go 더리. 혹시 저기 빨간색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18학번 허영진입니다. 산업정보디자인과 20학번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네. 손동표님이 고려대학교 다시 또 오셔가지고 네. 뭔가 상처예요. 손동표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콩떡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콩떡이. 콩떡이. 알겠습니다. 콩떡이. 그러면 콩떡이가 네. 고려대학교에 다시 와서 맞아요. 단체견학 네. 약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견학? 그렇습니다. 오, 너무 좋아. 개견. 네. 너무 개견. 가볼까요? 네. 너무 좋아. 개견. 네. 기념감이 있잖아요. 그럼 기념품 같은 것도 있나요? 고려대학교 굿즈를 파는 이제 크림슨 스토어. 굿즈? 네. 크림슨 오렌지 하는. 모르시죠? 네. 우리 노래 가사인데. 놀라네. 어디가 있을 것 같아서. 놀라네. 어디가. 넘어가볼게요. 우와. 너무 귀여워. 괜찮은데? 교과 오르골이 있네요. 무서운데? 저희 고려대학교 교과. 고려대학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과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네요? 우와 되게 귀엽다. 네. 익명 이삼님. 삼통치킨 사와서 중앙강당에서 치맥하고 20김밥 엄청 큰 참김이요. 유튜브에서도 유명하니까. 익명 15님. 백소정이 고려대점을 본점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일식 메뉴들이 있어서 기호에 맞게 잘 즐기실 수 있어요. 놀거리는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것처럼 중앙광장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피크닉 즐기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백소정.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영철버거 수제버거 사장님 짱 친절해요. 오 영철버거도 하고. 놀거리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빈티지 샵이 빈티지 옷들이 되게 많이 파는 데거든요. 빈티지 너무 좋아하는데. 네. 거기 가면 이제 희귀한 옷들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 네. 약간 특별한 옷을 좋아해요. 41 판타지. 개인적으로 하나스케어. 그럼 제가 일단은 다 가보고 저희가 백소정 안한 본점에서 만나는 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연세대를 다녀왔을 때는 아카라카라고. 저희는 네. 입실렌티 있어요. 입실렌티 체이오 파시코시코시코 칼 마시케 시키시코 오레오데아 시키시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거 아니에요? 오이! 입실렌티 체이오 파시코시코시코 칼 마시케 시키시코 오레오데아 칼 마시케 시키시코 오레오데아. 너무 부끄러워.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고려대학교가 이제 저항정신 네. 중요시하는데요. 이제 칼 마르크스나 입실란티스 장군님 그런 거 연호를 이제 여기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려대를 못 왔어. 암기력이 안 좋아서. 자, 고려대생의 What's in my bag을 보여주실 분 어디가? 도망가지 마. 인터뷰예요. 지금 다 가방 메고 계시잖아요. 네. 고려대생의 What's in my bag 이런 느낌으로 가방 안에 왜 웃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네, 네, 네. 아, 네. 가방 안에 특이한 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소비했던 물건들이 있으실까요? 아 진짜 이거 아까 그 무슨 거기 기념관에서도 봤어요. 이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소비하기엔 좀 비쌌는데 네. 대학 오는 기념 과제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네 저희 과가 노트북을 지원을 해줘서 이거 지원 받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 소비는 어느 정도였어요? 50만 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고려대 다녀야겠다. 이제 곧 대동제도 시작하잖아요. 그 어려운 구호들 다 외우셨나요 혹시? 대부분 다 외운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응원가를 할까요? 좀 에너지 생기게 겨울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응원가로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자 다가는 저기 속 그치는 지
사모요하라 그대 더 크게 더 크게 영원한 고덕이 되리 민족 고대. 아니 근데 음향 감독님이 너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데 잘 들어오나? 아 잘 들어오나 그죠? 귀를 이렇게 막고 계시길래 땡큐 걸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화학생명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상학번 박서진입니다. 두 개를 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 잘한 소비 혹은 아까웠던 소비. 일단 아이패드. 어머, 오 아이패드. 키보드를 샀거든요. 어머, 그게 진짜 찐 찐 소비? 과제할 때. 노트북이 필요 없어. 펜슬로 그리고, 키보드를 쓰고. 네. 그리고 다음 소비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실지 벌써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고려대생이면 또 색다른 걸 들고 다니지 않을까? 솔직히 제일 좋은 소비는 기름종이? 기름종이? 저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게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기름이 좀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돌은 기름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뽀송해요? 얼굴 너무 좋아요. 기름이 없네? 기름이 없다. 너무 뽀송하다. 고려대생의 가방이 궁금해. 보세요, 컴온! 저희 그럼 저기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요? 네. 네.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팬분들이 많네요. 네, 제 팬들이에요. What's in my bag?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 야무진 거 많아요. 오, 야무진 거 많아요? 최고의 소비, 아니면 최악의 소비. 어, 이건 뭐야? 제가 얼마 전에 네. 화학 시험을 봤는데 네. 자기 자랑 아니야, 결국? 아니에요. 올백 맞았다 막 이런 거 아니야? 짜잔! 70점 만점에 20점? 괜찮겠어요? 많이 틀렸네요. 안 적은 것도 있네요. 이게 그러면 최악의 물품인가요? 네. 가방 속에서? 그렇지만 1번은 네. 이건 제대로 써가지고 예시 달발에 신청됐어요. 1번만큼은 너가 제일 잘했다. 네, 이렇게 제일 잘했어요, 제일. 오, 라스트 하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재밌을까? 뭐가 재밌을까래? 혹시 유튜브 하세요? 좀 스냅칩? 어, 어떡해. 어, 나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진짜? 어. 짠. 2번까지 상쾌해요. 그런 거 있어요? 학생분들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개인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거 할 줄 아세요? 노래방 있고?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 그림자 자를 따라. 너무 잘하는데? 아니면은 부잣집 초인종 소리. 악! 악! 오! 맞아 맞아. 앞으로 개인기 있으세요 하면 바로 그냥 악! 이렇게 하시면 돼요. 희극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 자기소개를 하면. 아, 네네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재학 중인 21학번 02년생 이희주입니다.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01년생 박시원입니다. 오. 01년생 임장우라고 합니다. 오. 02년생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혹시 What's in my bag 약간 그런 느낌 들었다가 아. 네. 좀 완벽한 소비다. 근데 그 들고 있는 스티커 같은 건 뭐예요? 어, 이거 마침 딱 오늘 받았는데 어, 타투 스티커예요? 입실 학교 축제해가지고 나눔을 하시길래 네. 오. 우와 이런데 붙이면 너무 예쁘겠다. 사실 있는 게 진짜 없는데 네. 이 올 선민수로 한 건데 창균 씨가 예. 창균 씨가 이제 네. 이 디올 771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해서 몸베베는 어디나 있다 그런 느낌이다. 한정적인 소비였다. 어, 그래서 만족하시나요? 맞아요. 아날로그 감성 좋아해서 이런 네. 오, 필기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또 형광펜, 사인펜 뭐 이런 거 진짜 많겠다. 볼펜 이런 거. 아니요, 샤프로밖에 안 합니다. 아, 노스티야? 그리고 이제 뭐 컨디션. 네. 어, 뭔데요, 뭔데요? 컨디션. 확겠 나 컨디션. 술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도라에몽 아니죠? 계속 찾고 있는데? 졸음 뚝뚝. 어, 이거 보통 운전할 때 먹는 건가? 공부할 때 돌리면은 아 바로 먹어야 되니까 아이패드랑 아이폰 충전기. 그거 엄청 길잖아. 뭐 이게 뭐예요? 2m짜리라서 이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꽂아놓고 내 한 몸을 감아가지고 써도 되겠는데? 되게 알차다. 다들 가방에 뭘 많이 들고 다니네요. 어머나? 술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막걸리? 한잔하실래요? 학교 내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셔도 돼요? 저희 이게 중강 낭만이라고 네. 원래 잔디밭에서 막걸리나 맥주 마시는 네. 게 낭만이거든요. 근데 약간 중앙 저 잔디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애기들이 너무 지나가고 오늘 아가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름 숨어 계신 게 여기였군요. 아, 네. 아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잔들어! FM 한번 아 이거 영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FM? 네.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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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FM 박자 맞아 나, 네, 네, 네.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대! 민족한 정대! 민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경대 정정 포물관에서 아, 야망인을 맡고 있는 내 이름 오! 오! 영! 최! 내 이름 뭐라고? 오영재! 한번 크게! 오영재! 축하드립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 대박.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성량이 커질 수가 있어요? FM 할 때는 다들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은은한 광기를 품고 있어 모두가. 혹시 지금 가방 있으세요? 마치 인마이백 해줄 수 있나요? 제 가방 속에는 네. 노트북이 있고요. 어? 뭐야? 인연지를 담는 쓴 것? 쓸 것. 되게 심플해. 쓴 것에 아무것도 없어. 쓸 것에 밖에 없어. 이제 써야죠. 수업을 들어야 필기를 하는데. 지금 설마 아무래도. 수업 째고 술 마시고 있는 거 아,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어. 맛있게 드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낭만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근데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아, 무인샵이에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있구나. 아, 바코드를 찍어서. 네 사장님. 아 언니 여기 무인이어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원하는 옷을 한 두 벌 정도를 사서 댓글 이벤트를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옷을 골라볼까요? 어머, 저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이런 거에 막 슬랙스 입고 먼저 알죠? 맞아요. 너무 예쁘다. 어 귀여워. 이거를 하나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봤던 옷들. 정말 재작년에 나염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어 이거 예쁜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댓글 추첨으로 저희가 두 분께 옷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키페인트 들어가가지고 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영철버거에 왔습니다. 어떤 거를 먹어야 되죠? 한 가지 메뉴에 그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그러면 사장님의 원픽은 뭔가요? 비포크. 비포크. 그러면은 영철버거랑 비포크 미리네랑 잘했습니다. 고정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혹시 밥 안 드신 분 있으세요? 뭐야? 태빈에서 친구세요? 네. 네. 동기. 오 동기예요. 가볼까요? Let's go. 먹어볼까요? 영철버거 가보셨어요? 근데 영철버거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에? 버거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어머, 근데 거기 맥주 팔더라고. 먹어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맵다던데. 응? 맛있는데? 약간 매점에 파는 빵.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제 학교에 기부금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밑에 영철버거 스터디룸이 있어요. 우와. 근데 공방 시간에 보통 이런 데 앉아가지고 밥 먹지 않아요? 저 잔디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돗자리 깔고 저희는 게임을 하거든요. 낭만이 저희 과가 진짜 게임을 보드게임 진짜 좋아해요. 아, 게임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같이 하고. 만든 게임이 뭐야? 내분은 안 될 것 같은데. 눈이 섰다라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 계셨군요. 뭘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좀 날씨가 더워서 네. 냉소바에 돈카츠. 백소정 와서 맨날 먹는 게 제 치즈카츠거든요. 네. 마젤소바? 자, 주문하기. 짠. 백소정의 고대생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뭐예요? 안암이 본점이거든요. 본점인 만큼 이제 네. 확실히 메뉴 퀄리티가 좋아서 여기가 밥 약하기가 좋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웨이팅이 저기 밑에까지 비어 터지는구나. 이렇게 백소정 그냥 금방 들어온 거 저 인생 처음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야채가 엄청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육수가 엄청 진해요. 어때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밥이 또 네. 무한리필이잖아요. 아, 맞아요. 아니, 소바 너무 맛있어. 그냥 위장 터트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와, 치즈가 찌익 늘어나네요. 오늘 고려대 네. 돌아다니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혹시 하나스페어는 어떠셨나요? 잔디가 너무 예쁘던데요? 그 잔디에서 광고 찍고 왔어요. 거기서도 자연계 지역 학생님들이 돗자리 깔고 막걸리 마셔요. 고려대생 분들 막걸리 되게 좋아한다. 자, 오늘 이렇게 지들 맘대로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다녀봤는데요. 고려대학교 지들 맘대로 투어 맵은 고려대학교 맘대로 맵이 배포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손동표와 지들 맘대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려대 지들 맘대로 유후.
어김없이 돌아온 KB페이 광고 타임! 자, 오늘은 제가 KB페이로 포인트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스텝 1! 빠밤! 오전 9시 매일매일 출석 체크해서 최대 100 랜덤 포인트리를 적립하기! 스텝 2! 오전 10시 오늘의 퀴즈를 마치면 10포인트리를 적립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텝 3! KB페이로 결제하면 증정되는 별사탕을 팡팡! 랜덤 포인트리를 적립받기! 숨만 쉬었는데도 포인트리가 이만큼 쌓여있잖아요! 포인트리 부자 되기 끝! 자, 오늘도 에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KB 국민 기프트 카드 10만원권을 증정 드려야 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안 되셔서 당첨자분이 안 계세요.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오늘은 중앙대학교에 왔습니다. 한번 같이 줄까요? 내 Unforgiven 나랑 저 너 같이 가는 My Unforgiven Girl 공기로 한번 알려주세요. Ich liebe dich. Ich liebe dich. Dich. Mesh. Dich.